아, 김준호 씨도 뭐 아들이 아빠보다 유명한 젊은 이효정. 그죠? 맞아. 요즘 어딜 가나 은우 아빠로 아시죠? 네. 사실 올림픽 끝나고는 반짝 좀 저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반짝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뭉쳐야 찬다라는 축구 프로그램을 많이 알아볼 텐데. 그래서 이제 펜싱 김준호가 아니라 축구 김준호 이렇게 알아봐 주는데 이제는 그냥 이제 은우 아버지. 은우 아버지. 어딜 가나 이제 뭐 은우 아버지 오셨네. 뭐 시합장을 가든 어딜 가든 뭐 은우 어딨냐. 네. 뭐 계속 이런 말씀 하시니까 관심 가져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점점 제가 좀 잊혀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. 아니야.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뭐만 제가 무슨 제스처나 말투로 하면 은우랑 비슷하다. 은우 닮았다. 근데 은우가 절 닮은 건데. 제가 은우를 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더 좀 자존감이. 네.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자, 인지도계 자수성가 은우. 아빠도 없는 레전드 자리 있어요? 제가 아시안게임 나가면서 와이프가 이제 아빠 화이팅 한번 해줘 했는데 은양 펀치 같은 이렇게 화이팅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짤이 떴었어요. 난리가 났구나. 내가 또 조회수 하나 터뜨렸구나. 네. 이거 너무 사랑스러워. 은 아빠 화이팅 한 번만 해줘. 아 이거 이거 너무 아빠 화이팅 한 번만 해줘. 어, 깜짝이야. 어머 예전. 진짜 심장 녹아. 은우 진짜 농담 아니고 한 입 먹어봐. 아~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. 이뻐. 그 정도. 이뻐. 어때 은우야? 아이고. 귀여워. 약간 더. 야 이거 멋있는 녀석들 리액션인데? 와저 표정 봐. 여기 이장호 느낌 많이 나네. 이장호 느낌. 야 눈 감고 은우를 해. 네네. 눈도 감고 한번 먹어보고. 이거 어떻게 표정이 이렇게 많아요, 선생님. 그러니까. 아, 근데 저 사실 은양 펀치도 와이프가 저한테 가끔 하던 그런 제스처예요. 근데 저걸 하더라고요, 또. 아기가 흡수를 다 하나 보다. 저도 시키면 못할 것 같으면 또 은우가 또 해줘서. 그래. 그러니까 이제 은우 닮았다고 해도 받아들일 거예요. 그래. 쟤는 못 다 하겠네, 당분간. 그래.